이거 이거잖아. 한시 기동 정지회로 배선하기 PLC편. PLC편 프로그램은 작성해서 여기 넣었고. 동작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. 동작은 동일합니다. 자, 전원 올려주고 PLC 전원 확인했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는 사용 안 하고 자, 이거 기동 버튼, 정지 버튼, 이거 RL, GL, 지금 GL, GL하고 하이 템포 들어왔고 이거 두 개는 UCR 동작 시에 트립 시에 램프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저 올리고 1초 간격으로 10초 10초 경과되면 PLC에서 램프만 1초 온오프를 반복한다. 자, 요 PB 기동 버튼 누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후에 MC 이제 멈추죠. 소자되고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작하다가 PB제 들어오면 바로 멈추고 됐죠. 자 동작하다가 과제 우측 생기면 자 B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초 경과되고 이제 램프만 온오프 1초 간격으로 하면 됩니다. 끝이죠. 차단기 내리고